어. 영종 국제도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됩니다. 10월 1일부터 영종, 용유, 복도면 주민들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종 국제도시 주민들은 물론 영종대교 이용객도 10월부터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데요. 통행료 큰 부담을 덜고 국제도시로 비상하는 영종 국제도시. 요금 할인 정책과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인천대행진 인천중구알림이 박은비입니다. 올해 인천시민이 뽑은 공감정책 1위 뭔지 아시나요? 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전면 무료화 정책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수건 사업인데요. 이제 통행료에 큰 부담을 덜고 영종 국제도시를 오갈 수 있습니다. 통행료 전면 무료화 정책과 함께 더불어 영종 국제도시 가볼 만한 곳까지 지금 알아보러 출발! 영종과 용유, 북도면 주민들은 10월부터 영종과 인천대교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패스가 처음 도입되면서 주민들의 이용이 한층 편리해집니다. 영종대교 인하 혜택은 이용객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상부도로 통행료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 통행료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인하됩니다. 네,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된다고 해서 제가 이곳을 찾아봤는데요. 도저히 이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교통과장을 맡고 있는 김상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대교랑 영종대교가 이 주민 전면 무료화 정책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 외쪽에서 영종으로 들어오려면 두 개의 다리를 지나야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나는 인천대교이고 또 하나는 영종대교인데 인천대교는 이 시간 현재 전 국민에게는 5,500원의 통행료가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주민에게는 우리 인천시와 저희 중구 등이 합쳐서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 시간 현재는 1,800원만 내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종대교는 다시 상부도로와 하부도로로 나누어 지는데 하부도로는 3,200원의 통행료 중 주민에게 전면 무료로 하고 있는 상태고 상부도로는 6,600원인데 불행하게도 한 푼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023년 10월 1일 현재로 영종대로 하부대로는 기존처럼 주민에게는 무료지만 네. 3,200원짜리가 이제 1,900원으로 거의 반값 가까이 이제 할인되고 상부도로 또한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할인이 된 반값으로 할인이 되면서 주민에게는 전면 무료로 저희가 지원금을 인천시와 저희 중구 등이 합쳐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인천대교는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2025년 말쯤에 주민에게는 일부 할인되는 걸 전면 무료로는 아까 10월 1일부터 할인이 되는 데 반해서 반값으로 되는 부분은 25년 말에 지금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할인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에게는 전면 무료화 그리고 또 이 주변 이용객들에게는 거의 반값의 혜택이 있는데요. 그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바라시는 점이나 이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기대 효과라고 봐야겠지요. 일단 크게는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다 많은 기업인들과 투자 그런 말미암은 이제 투자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로 말미암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건설 경기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저희 영종에는 영종과 을왕리 해수욕장 등 그다음에 무의도 한학계 해수욕장 등을 포함한 그런 여러 천연 관광 자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러 오시는 수도권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시지 않을까. 그로 말미암아 관광 활성화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흐뭇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관광을 즐기러 예전에는 뭐 한 번 왔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여름에 또 가까우니까 한 두세 번 더 놀러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또 이제 하이패스가 도입됐다고 했어요. 이 주민들에게 하이패스가 도입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지금 인천시와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 경제청, 그다음에 저희 중구청, 옹진군 이렇게 네 개 기관에서 주민에게 이제 그 통행료 지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마치 현금을 내듯 통과를 할 때 현금을 내듯 일일이 카드를 이렇게 찍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왕의 통행료 반값과 전면 무료화에 대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특별히 전국 최초로 하이패스 시스템까지도, 그러니까 보다 통행이 빨라지겠죠. 하이패스 시스템까지도 같이 탑재한 새로운 것을 10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면 무료화는 말할 것도 없고 또는 일부는 추가 할인 되겠지만 더불어 속도조차도 좀 더 빨라져서 통행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기를 찾아주실 거 아니에요. 통행료도 예. 할인됐고 예. 그 주민분들과 또 주변에 오시는 이용객들 분들께 더 많이 찾아달라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주민에게 전면 무료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는 인천대교는 비록 2025년 말 정도 되어야 이제 반값으로, 그리고 영종대교는 당장 10월 1일부터 반값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인천 중부에는 을왕리 해수욕장과 한화해수욕장 등 수도권에서 가까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영종 국제도시 가볼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다와 산책길, 둘레길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영종 국제도시. 첫 번째로 추천하는 명소는 바로 영종도 하늘정원입니다. 국제도시 관문도시인 인천 중구인데요. 인천 국제공항 옆에 자리한 하늘정원은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머리 바로 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인 9월과 10월에는 코스모스 장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한쪽에는 또 오두막이 있는데요. 오두막에서 이렇게 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 여기 코스모스도 정말 많이 펴 있는데요. 오시면 와, 정말 사진 찍기도 예쁠 것 같고 저기 보시면 또 이렇게 비행기도 날아가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와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친구가 네. 여기 영종도 살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추천해서 왔거든요. 어떠셨어요? 진짜 코스모스가 옛날 네. 시골에서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노래도 불렀어요. 정말요? 너무 좋았어요. 노래도 진짜 잘하시는데요. 네. 우리 여기 영종도 주민분들께 많이들 찾아달라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진짜 좋아요. 엄청 넓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 있는 하늘공원? 하늘정원. 예,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힐링하고 갑니다. 네, 공항 근처에 이렇게 큰 하늘 정원이 있는데요. 여기 오시면 코스모스도 있고 또 가까운 곳에는 주차장도 있고 또 포토 스팟들도 있기 때문에 사진도 다양하게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하늘공원은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나요? 저는 매년 여기 와요. 매년 이렇게? 매년 와서 사진을 찍고 뭐 코스모스, 유채 이게 다양한 또 여기 하기 때문에 또 지역도 더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자주 옵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모스 사진도 찍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그 지금 만개가 됐고요. 아직 정상적인 만개는 좀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의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봐야죠. 네. 그럼 영종도 오셨을 때 이 하늘공원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 지금 이제 왜냐하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 무의도나 이런 데 또 을왕리나 이게 노을이 또 을왕리 가면 또 좋은 지금 포인트 시기예요. 네. 여기 놀러 오셔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 보셨는데 우리 영종도 주민분들께도 많이 찾아달라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좋은 곳이고 아마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그 항공공사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이제 인천에 다리 건너서 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셔가지고 한 번쯤 구경하시고 예, 가시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시간을 내주세요. 예. 영종 국제도시 하면 바다의 매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수욕장 양옆으로 기암괴석이 있어 경관이 아름다운 을왕리 해수욕장. 한적하고 아담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왕산해수욕장. 용류 3경 선녀바위가 있는 선녀바위 해수욕장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면 서울에서도 1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영종도의 볼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길이 8km의 해변공원인 영종 시사이드파크는 남녀노소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영종도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테마공원으로 해수 조격탕과 맨발로, 인공 암벽폭포와 다양한 체육시설까지 조성됐습니다.
뒤에 보니까요, 짐이 한가득이에요. 네. 원래 캠핑을 자주 다니시나 봐요. 예, 네, 꼬박 한 1년에 6번 정도는 애들 데리고 꼬박 다녀요. 네. 와, 6번씩이나 다니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영종도 시사이드 파크를 찾아주셨어요. 네. 시사이드 파크 캠핑장 어떤가요? 네. 좋은가요? 아, 여기는 일부러 검색해서 찾아온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가성비도 좋고 엄청 좋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짐이 많은 걸 보니까요. 1박은 아니신 것 같아요. 몇 박 네. 계셨죠? 저희 캠핑하면 항상 2박 3일 이상. 아, 2박 3일 네, 이번에도 동안 2박 3일. 어땠어요? 2박 3일 동안 좋은 점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떤 것들 즐겼는지. 일단 캠핑장이 저희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한 캠핑을 10년 정도 꼬박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그 퀄리티 대비, 그러니까 뭐 깨끗함이라든가 뭐 여기 관리해주는 그 관리 정도라든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가격이 안 비싸요, 저렴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저희는 이제 애들 위주로 컨텐츠를 짜서 캠핑장을 다니는데 여기 영종도가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시사이드 파크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는 저희 저기 마시안 해변에 갯벌 체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베이스 캠프를 잡고 그 바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애들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 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민분들께 또 많이 와달라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멀리 비싼 캠핑장이 요즘에 너무 많은데 물론 그런 데도 좋지만은 이게 모르셔서 비싼 데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저희 같이 이제 일행이 있었는데 먼저 간 일행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별로 안 비싸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시에서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괜찮은 데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아시면은 잘 찾아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10월 1일부터 이 주민들은 전면 무료가 된다고 해요. 통행료가요. 그리고 또 외부 사람들은 거의 반값 혜택이 있다고 하거든요. 또 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저희는 여기 또 올 의향이 한 두 번 정도는 더 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럼 다음번에 또 이곳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저희 연사 이전 우리 다음에 또 올 거야, 여기? 네, 또 온대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과 겨울에도 이색 즐길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영종 국제도시.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까지 인하되면서 많은 분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출발 인천대행진 어떻게 보셨나요? 영종 국제도시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함께 영종도 가볼 만한 곳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가을, 영종 국제도시로 놀러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